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차가 알아서 주차를 한다. 정말 꿈 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무인 자동 주차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정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두대 사이로 빈 주차 공간이 보입니다. 후진이 필요한 T자 주차 상황. 주차장 부근에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주차 명령을 내립니다. 차가 혼자 알아서 후진을 하다가 옆 차량에 부딪힐 정도가 되자 다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더니 다시 뒤로. 주차선과 평행이 되지 않자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왔다 들어갑니다. 여성 운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편한 모습이 많이 보여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바쁜 셀러리맨이나 뭐 이런 분들이 급하게 내려서 주차하세요 하고 올라가셔도 될수 있게끔 상품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시험 개발 중인 완전한 무인 자동 주차 시스템입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주차 방지턱을 넘는 등 제대로 완전 자동 주차가 안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차의 뒷부분, 그리고 이처럼 앞부분, 좌우에는 모두 12개의 초음파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지 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음파 센서는 차 앞쪽과 뒤쪽에 각각 4개씩, 앞뒤 바퀴 양옆으로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주차 명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리모컨에 달린 버튼 하나로도 가능해집니다. 이 기술은 독일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겁니다. 빠르면 2017년부터 일반 차에 이 시스템을 장착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에 상용화된 최첨단 주차 시스템은 반자동입니다. 운전자가 차에 앉아서 주차를 하는데 운전대는 잡지 않고 자동으로 각도가 조정되고 전진과 후진기어 그리고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는 운전자가 직접 조종해야 하는 주차 방식입니다. YTN 오정권입니다.